자, 오늘도 낚시를 왔습니다. 자, 주말 맞이해가지고, 아, 오늘 낚시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, 계획은 없었어요. 주말에 좀, 뭐라고 할까, 조금 무료해서 낚시를 왔습니다. 자, 여기는 홍천강이고요. 홍천강에 지류해 있는 곳이에요. 여기가 지금 물이 찼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물이 갇힙니다. 물이 갇혀가지고 고기들이 뭐 타이밍이 맞으면은 꽤 큰 고기들부터 해가지고 붕어라든지 마자라든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네요. 대신에 이게 다슬기가 많아가지고 이 다슬기 채취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게 다슬기를 한번 이렇게 채취하고 가시면은 그 고기들이 이렇게 잘 많이 안 들어와요. 잘 잡히지도 않고. 가지고 어젯밤에 왔는데 하루 지금 밤낚시를 해봤고요. 밤에는 지금 입질이 거의 없고 낮에는 좀 입질을 제법 하는데 그 작은 피람이라든지 뭐 마자, 모래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붙고 뭐 이렇게 시원한 입질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대낚시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쏘가리를 좀 잡으려고 왔는데 쏘가리 얼굴은 치어 한 마리 보고요. 그리고 쏘가리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. 지금 바닥 상황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래가지고 그 청태 있잖아요. 청태가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바닥이 이게 쏘가리가 이렇게 다닐 만한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쏘가리 낚시는 이제 실패를 했고 플라이 낚시도 해봤는데 플라이 낚시는 뭐 피레미 한 마리 잡았어요. 그 대낚시도 지금 뭐 썩 잘 되는 편은 아니고 뭐 이번 주는 그냥 뭐 힐링 하러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.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밤낚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렁이를 좀 안 사와가지고 미끼를 좀 채집을 했어요. 미끼를 채집을 했는데 보이시면은 요 납자루들하고 그 어망이 들어간 뭐 돌고기 치어들하고 요런 것들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따가 괴물 낚시를 할 겁니다. 밤에 보니까는 여기가 지금 쏘가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. 연안 쪽으로 해가지고 꽤 큰 씨알에 그 쏘가리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어젯밤에 불 이렇게 붙여보니까는 쏘가리가 그래도 한 25cm 이상 되는 애가 그 먹이 활동을 하려고 연안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. 아주 오늘 밤에는, 채집한 납자루들 가지고 조금 이제 큰 녀석들을 좀 노릴 거예요. 어차피 거기는 개체수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이 낚시를 할 겁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면 그 낮 시간에 이제 채집한 이제 납자루들이 있어요. 납자루들이 되게 이쁜데 이제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들까지 있습니다. 감깨 같은 경우는 보통 낚시를 하면은 글루텐 계열을 잘 안 먹는 데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감깨 쪽이다 보니까는 고기들이 좀 육식성 어종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 메기라든지 빠가사리 뭐 쏘가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밤에 주로 이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고기들이 있는데 어제 붕어 낚시를 하려고 붕어 낚시, 여기도 붕어가 나오긴 나오거든요. 그, 강붕어라고 그래가지고, 조금 토실토실하고 아주 힘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어제 낚시에 그 붕어는 나오진 않고, 뭐 잔잎질만 몇 번 보고,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잤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저 채집된 납자루를 가지고 좀 낚시를 할 거고요. 다소 좀 희망적인 거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그 쏘가리라든지 요 육식성 어종들이 이 강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이 가장자리 어디 숨어 있다가 우리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치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걸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. 씨알도 굉장히 크고 어림 잡아서 꽤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쿨렁쿨렁한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떡밥 낚시보다는 차라리 이 낚시가 맞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납자루들을 지금 채집을 해가지고
요걸 가지고 밤에 미끼로 해서 이제 큰 고기들을 좀 잡으려고 그래요.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마리수는 보장이 안 되고, 한 방이죠, 한 방. 거의 한 방 정도 되는 놈 나오면 좋을 텐데. 자, 어쨌든 이 강에, 강물도 굉장히 맑고 되게 좋은 데 와가지고 좀 고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. 좀 지루했어요, 지루하고. 뭐 풀라이, 루어 다 해봤는데 고기가 안 나와.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, 이 바닥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, 이 강이 지금 비가 안 왔다가 오는 바람에 그 바닥에 청태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. 청태가 굉장히 길어요. 지금 쓸려다니면서 뭐 낚싯대도 걸리고 막 그런 상황이고, 루어를 넣었을 때 웜 같은 게 이제 쏘가리 잡을 땐 특효인데, 웜이랑 뭔가 다른 거 써도, 루어 써도 이제 바닥에 좀 계속 걸려가지고 제대로 뭐 액션이나 캐스팅이 제대로 힘듭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밤에는 대낚시를 할까 해가지고 일단 대낚시를 켰어요. 자, 이제 밤낚시가 시작이 됩니다. 미끼는 지금 납자로 좀 다 꼈고요. 오늘 저녁에 한 마리 좀 큰 놈이 나와주길 바랄 뿐이에요. 고기가 지금 처음에 좀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, 이런 데서는 지렁이 미끼를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지렁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렁이 없어가지고 납자루를 채집을 해가지고 지금 생미끼로 낚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이렇다나 입질은 없고, 초저녁 말고 조금 밤이 좀 깊어야 될 것 같아요. 한 9시나 10시쯤 돼야지 제대로 된 입질이 들어오구나. 이제 큰 고기가 다닐 때 저 납자루 미끼를 먹으면은 아마 제대로 가면 걸릴 겁니다. 아, 자, 어제 밤낚시를 해봤습니다. 아, 근데 아쉽게 고기가 나오진 않았어요. 입질 흔적은 좀 있는데, 아, 고기가 안 나오고, 지금 아침에 보시면은 이게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거든요. 이 거품이 왜 깔리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폐수를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아우, 이렇게 더러워지네요. 이게 폐수 아닌가?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흘러들이는지 모르겠네요. 물 거품이 굉장히 심합니다. 이게 심해가지고, 아, 이게 고기들이 지금 입질을 아예 안 하고 계속 거품이 지금 뽀뽀 이렇게 일고 있어요. 아무튼 이게 강 생태는 그 호수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, 아무튼 뭐 이런 돌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낚시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고, 오늘 어차피 서울 좀 가야 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. 자, 보시면은 지금 경치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이 강원도 쪽이라서. 야, 저 구름이 이렇게 산에 막 내려와 가지고 되게 멋있네요. 여기는 그 강원도 원주 고속도로 있잖아요. 그 광주에서 원주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, 길이 있는데, 그 고속도로 아시죠? 거의 뭐 시간이 서울에서 오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교통여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, 공기도 굉장히 맑아요. 맑고 깨끗하고. 아,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거품이 낮하고 밤하고 이렇게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거품이 생기는 건가? 알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주말에 뭐 캠핑족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캠핑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. 좋은 지역이고, 물도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, 아침에 거품이 일어가지고. 네, 이것 빼고는 뭐
딱히 뭐라고 해야지? 혼자 볼 게 없는 곳이라서 저도 이제 가끔 자주 오는 곳입니다. 다음에 뭐 벨리포트 영상을 또 찍어야 되는데 벨리포트는 요즘에 좀 잘 안 타고 있어요. 지금 장비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그 개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한 10월쯤에 돼가지고 뭐 쏘가리 잡을 포인트가 괜찮은 곳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벨리포트 하는 영상도 찍고 뭐 캠핑하는 영상도 찍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구독과 시청 많이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컨텐츠로 더 다가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